우리가 뭔가 빨리 좀 이루고 싶고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많은 것들이 금방 되지 않는다라는 거,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라는 걸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빠르게 성장한다 뭐 이런 거 기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은 빨리 성장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쉽게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분위기를 띄우고 흥분시키고 가격을 올리고 뭐 그런 기대감으로 가격 올려가지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수십 년 동안 비치게끔 만드는 게 지금의 부동산 파리들입니다. 희망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뜯어내는 겁니다. 긍정적인 태도 이런 것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이들이 대려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안 챙깁니다. 근데 인생의 밑바닥은요, 정말 처절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용감하고 부자들은 되게 부정적입니다. 부자들은 여러 가지들 따져보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매우 천천히 움직입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이제 되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되려 더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쉽게 뭔가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는 정말로 진중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내 분수에 맞게끔 살아야 되고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잘할 수 있게끔 미리 공부해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의 이야기를 안 듣고 좀 고집스러워진다라고 하는데 그 고집이 다르게 얘기하면 신념입니다. 남들에게 함부로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도 짧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자들은요, 절대 손해보는 짓을 잘안 합니다. 앞으로 3년, 4년, 5년 최악의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겁니다. 많은 인간들이 배신하고 뒤통수치고 아마 사기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길을 가려고 애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운명이 나를 절망 속으로 끌어당겨도 나는 내 길을 간다. 남 탓하지 않고 내 스스로 책임지며 산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기만 당하지 않고 지금 살아가는 삶을 유지만 해도 인생이 성공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지만 해도 기회는 앞으로 올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기 당하는 사람들은 자살로 인생이 끝나지만 사기친 놈들은 그냥 잠시 감방 가서 몇년 살다가 나올 뿐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또 사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극단적인 선택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그런 생각이 있으면 사기친 놈 찾아가서 개인적인 복수하고 끝내도 그게 차라리 더 낫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마감치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며 살아야 됩니다. 참극이,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입니다. 몸을 팔고 영혼을 팔고 일가족들이 목숨을 끊는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끌족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 집에 불 지르고 가족들 살해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매가 폭증하고 있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차별이 너무 심한 세상이다 보니까는 그런 세상에서 차별 안 받으려고 부자가 되려고 발버둥을 쳤던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대다수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예로 전락해서 힘들게 사는 겁니다. 이 되게 어이가 없는 놈들이 주변 사람들을 고소해라, 이용해 먹어라, 등쳐 먹어라 이렇게 되게 얘기 많이 하는데 어쩌면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심도 조심하면 지내야 될것 같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제 차별이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런 세상에서 차별 안 당하려고 부자 되려고 안간힘을 썼던 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부자 되고 싶은데 현실은요, 부자 될수 없죠. 부자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점점 엉망이 되는 겁니다. 남을 속여라, 남을 뒤통쳐라, 그래야 부자가 될수 있다, 돈을 벌수 있다, 이렇게 선동하고 계속 부추깁니다. 그리고 서민들은요, 청년들은요, 더 이상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자기와 같은 노예를 이제 맡고 싶지 않은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요, 진중권이나 이제 유승민 같은 쓰레기들만 계속 창궐하는 거죠. 버러지들이 넘쳐나는 거죠. 차별이 있는 세상에서 생활고로 죽어가는 이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도 뉴스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죠. 그냥 부자 됐다, 누가 뭐 해가지고 20억 벌었다, 30억 벌었다, 이런 개소리만 계속 나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심해질까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제 악랄해지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죠? 참 황당하죠? 이런 개막장 시대가 계속 이제 될 겁니다. 정말로 정말로 생존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생각해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막막합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중산층들이, 하층민들이 되게 외롭습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선동하고 희생을 강요합니다. 중산층들의 세금만 폭증하는 거죠. 함께 같이 하자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점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창궐하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차별이 심한 세상에서
생활고로 죽어난 이들도 많답니다. 이래저래 정말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SNS에서 말하는 부자를 추종하는 놈들 거의 대부분 다 사기꾼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부동산 물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억을 번다 이러면서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막장들이죠. 내수침체가 이미 2024년 지금 8월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생, 민생의 생활고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금고사이 돈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은 태평성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극장으로 몰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곳에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정신적인 피폐 뒤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 쉽지 않은 겁니다. 가격 조작해가지고 남의 돈을 뜯어먹겠다라고 투자기라는 놈들이 너무 많아서요. 지금은 어떻게든 빚지지 않아야 되고 삶을 좀 잘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지금은 집값은 높고 비정규직으로 사니까 생활비는 많이 들고 남는 돈은 없고 정말 극단적인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돈 못 버는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뭐 페미니 지랄이니 이러면서 사기쳐가지고 등쳐먹겠다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많고 또 이제 개막장 짓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투기한 이들은 이번에 투기한 이들은 죽을 때까지 일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라가 개판이죠. 정신병을 가진 이도 너무 많습니다. 사기꾼도 많고 또라이 짓하는 놈도 많고 정신이 이상한 년놈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피해망상자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남들하고 비교 안 하고 스스로의 삶을 좀 잘 관리하고 지내려고 애써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고 저축하고 살고 축적하는 사람이 가장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피해 안 주는 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언제 어느 때 무서운 일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남들과 엮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싸우고 이러다 보면은 언제 어떻게 죽임당할지도 모르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지금요 정말로 정말로 충격이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식 허세 부리는 거 다 줄어듭니다. 결혼 풍속도 바뀔 거고요. 허세병에 찌든 이들이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될 거라고 합니다. 왜겠습니까? 왜? 이제 월급 받아가지고 카푸어 되고 뭐 이것저것 명품에 돈 쳐바르고 살다가 인생 거지 되고 끝장나고 빚쟁이 되고 이제 도망다니고 허덕이며 살고 이러는 게 이제 얼마나 힘든 건지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몸으로는 2030들 청년들부터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청년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개막장으로 인생이 개폭망하고 또 소수의 사람들은 또 인생이 나아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뼈저리게 겪고 견디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로 허세를 버리게 됩니다. 왜냐? 우울하고 비참한 게 많아져서요. 허세에 찌들어 살면 삶이 엉망이 된다는 것. 이제 그들이 스스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더욱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들하고 비교만 안 하고 무난하게만 살아도 삶이 안전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하고 축적하는 사람이 가장 삶을 잘 지키는 강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